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 이야기. 오늘은 아홉 번째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찬송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찬송가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찬송가예요. 물론 작사가도 그렇고 작곡자도 그런데 특별히 이 작곡자는 곽상수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곽상수 선생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한국의 오르가니스트 협회를 처음 창설하셨고,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오르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귀국하실 때 본인이 다니셨던 스승님이 맥커디라는 스승님이 쬐끄만 오르간을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르간을 곽상수 선생님이 승동교회에 기증을 했었다라는 그 기록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승동교회에서 어떤 오르간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로 봐 굉장히 곽상수 교수님께서는 이런 교회 음악과 오르간 음악에 대단한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제 경험적으로도 항상 오르간 연주회 때 굉장히 오르간 연주회를 굉장히 즐겨서 오셨었고, 그 다음에 교회 음악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성가곡들을 또 한국어로 번역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예배의 그런 교회 음악의 정립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한국에 알리시려고 노력하셨던 분 중에 하나세요. 그 곽상수 선생님은 1923년생이실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돌아가셔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교 그 장례식을 굉장히 경건하게 한 기억이 있는데요. 청주 출신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곽상수 선생님은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신 곽동순 선생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웨스터민스터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향악과 오르간을 공부하셨어요. 솔직히 제 나이 또래는 곽상수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고 뭐 그랬지 곽상수 교수님의 오르간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윗세대 교수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저는 굉장히 투철하고 굉장히 명석하게 연주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곽상수 선생님이 그 한국오가스협회 회장을 하셨을 때 그런 협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대회 책자나 그다음에 뭐 연주회, 그다음에 포스터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시하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음악 순서지 하나를 만드실 때 정말 수번 수십 번 동안 수정하시고 일일이 이런 간격, 글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신 기억으로 제가 더듬어 봤을 때 굉장히 음악도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고 이렇게 그렇게 아마 연주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곡 역시도 굉장히 선율적으로나 화성적으로나 굉장히 곽상수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이니까 고생이 아니라 굉장히 사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작곡했다는 것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또그 곽상수 선생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붙인 거는 아름다운 이 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 김정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경남 출생이셨는데요. 곽상수 교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조금 연배가 높으세요. 191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평양에 있는 그 당시에 숭실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경북에 있는 김천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결핵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양을 하셔서 이제 마산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요양하시는 중에도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결국 폐 하나를 이제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폐 하나를 잘라냈지만 기적적인 회복으로 그 이후에 뭐 조선신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셔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예, 뭐 여러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을 하셨죠. 근데 이 마산 요양원에 요양을 하실 때 시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50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 150편을 전부 다 암송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정말 성경을 매일 읽으셨대요. 근데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느냐면 그 요양하시는 동안 그 요양하는 간호사가 목사님한테 제일 폐를 그 폐에 그쵸? 예, 이 결핵이 났잖아요. 결핵이 났는데 결국 폐 하나 저기 하나를 잘라냈지만 결핵이 나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한테는 도대체 무슨 약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최고의 약이었길래 결핵 그렇게 힘든 결핵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은 신약하고 구약이었대요. 그런 예,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예, 그다음에 시편을 정말 150편을 줄줄이 암송하실 정도로 정말 예, 항상 예, 성경 가운데서 사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찬송가는요,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사랑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다음 2절도 마찬가지고, 아니 하늘에 가득 찬 2절은 사랑이 넘치는, 3번은 연약한 심령을, 4절은 주 앞에 나올 때 이래 가지고요. 이 1, 2, 3절이 명확하게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됐어요. 제일 주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표현이 된 거는 작시한 목적된 목사님이 하셨던 걸 보면 생명의 비기, 그다음에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게 1절의 주제거든요. 그럼 2절은 뭘까요? 예, 사랑과 자비. 여기 보시면 나오죠? 사랑과 자비, 그다음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드릴 하나님이 1절에서 표현한 건데 이거는 참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거를 2절의 가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절은 뭘까요? 연약한 심령. 예, 그렇죠, 여기요? 그런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하시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이 가사는 뭐냐면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다 있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말씀으로 따라야 된다는 걸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4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 보시죠. 자랑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랑과 나의 삶에 있어서 자랑과 기쁨이 하나님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게이 4절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사를 여러분들 좀잘 표현하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하나님 성품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찬양을 드려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자세가 참된 자세인가를 이 찬송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찬송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참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가리키는 교훈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교훈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이 찬송가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안은 처음에 이 찬송가를 처음에 편집할 때 보시면 제일 밑에 단에 보시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는 그냥 한 가사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다 있는데 이 마지막 행만 한 가사가 있어서 처음에 찬송가 공의에서 이거를 그냥 후렴으로 생각해서 후렴으로 썼었나 봐요. 그런데 곽상수 교수님은 이거를 보시고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후렴이 아니다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이어져서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절의 가사기도 하지만 2절의 가사지 이게 후렴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했어서 후렴 문구를 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후렴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포인트. 스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1절의 가사는 뭐라 그랬죠? 1절의 주제는 네,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권능의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다 나왔어요.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 그렇죠? 어떤 스타일의 오르간 플랜으로 해야겠죠. 그다음에 2절의 가사 주제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참되고 평화롭고 예,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스타브를 표현할 때면 우리가 대부분 뭐죠? 참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 이렇게 거친 화려한 리드스탑이나 믹스처는 안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이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냥 파운데이션 스탑을 사용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권능, 예, 말씀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예, 그런 스탑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3절에서는 믹스처를 빼고 파운데이션과 리드스탑 약간 부드러운 리드스탑을 넣어서 약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지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에서는 뭐예요? 기쁨이고 생명이고 이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 오르가노 플레노 스탑으로 이 찬송가를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 가사의 내용대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4절은 약간 아티큘레이트 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어울리고요. 참회나 이런 것들, 그쵸? 여러분들, 참회나 평화를 나타내는 2절의 가사에서는 포근하게 레가토를 연주하시는 게 훨씬 이 찬송가를 잘 표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1절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1절은 아티큘레이트 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행도 틀렸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1절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되고요. 2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데이션을 해가지고 훨씬 더 레가토로 치시면 표현이 될 거예요. 2절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은요. 1절에서는 존귀하신 리듬이 8분음표로 나뉘어져 있죠. 3절도 지혜롭게 나뉘어져 있고 4절은 새 희망이 있는데 2절만 구원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음줄이 있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표만 보시지 말고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가사를 어떻게 해서 가사 중간에 페달을 끊거나 해가지고 액센트가 되지 않도록 하셔서 이렇게 가사가 있는 거. 1절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이죠. 근데 2절은 어떻게 해요? 자비. 자비하시는 이렇게 리듬이 바뀌는 찬송가가 몇 개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악보만 보고 연주를 하시지 마시고 항상 가사를 예, 표현하는 거를 제1순위로 생각하셔서 예, 찬송가를 대하시고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찬송가를 짧은 연주를 하고 마칠게요.